시사집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핫바는 우리 안순혜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핫바는 지난주 광주지법에 있었던 선고 공판 중에서 네. 아, 결론이 이렇게 났어? 그래요? 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핫바에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궁금하셨구나. 네. 혹시 김석 총장님, 고 김재순 씨 아시죠? 네. 작년 이맘때에 그 산재로 세상을 떠난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수 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난 5월 22일은 네. 폐자재 처리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그 파쇄기에 몸이 끼어서 사망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 주인 28일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주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주가 고 김재순 씨가 일을 당했을 때 했던 말이 기가 막힌데요. 왜요? 회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맞아요.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아버지와 가족을 만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하다가 그랬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서 또 제대로 된 뭐 사과나 합의 요구도 좀 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아예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도 제정이 됐었죠. 그래요.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또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좀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고 김재순 씨 사망으로 급물살을 탔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 김재순 씨 사망과 또 일련의 과정들 관련해서 법 개정 논의까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났던 곳은 광주 평동산단. 폐복사재 등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김재순 씨는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 파쇄기로 올라갔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26세 청년 노동자 김재순. 늘 밝고 웃음이 많았던 그는 사망 70여일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당시 사업주는 김재순 씨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비상정지 리모컨과 추락방지 작업발판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장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인 1조가 일단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를 잡을 수 있는 안전봉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오늘도 김재순 씨의 사망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예방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수건이기도 했죠. 맞습니다.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조차 하지 않는 소송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 또 다른 사업주의 책임의 피는 계속될 겁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 고 김재순 씨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해 6월 정의당은 당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진척이 없자 지난 12월 산업재해 유가족과 함께 재정을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30여일간의 단식 농성 후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재순 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5월 28일, 김재순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광주지법은 업체 대표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년간 소갈이를 했던 아버지는 이게 마지막 희생이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재순이 같은 희생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깨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법정 구속을 계기로 해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좀 높이는 계기로 삼고. 지난해에도 882명의 노동자가 다녀오겠단 말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6살 청년 김재수는 묻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세상은 아직도 멀었냐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오늘도 일을 했고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그 현장이 생애 마지막 현장이라는 거, 이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 이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신 분이에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 김재준 씨 관련 이제 선고가 있었고요. 그 선고 결과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사고가 나고 장례식장에 갔었거든요. 네. 도착해서 유가족이 있는 자리에서도 회사 관계자가 와가지고 아이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참 나쁘다. 정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아, 네. 저는 그것이 대부분의 기업의 중대재해를 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법정 구속은 적어도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아, 예. 그리고 노동자가 죽으면 이거는 범죄다 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준 그런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이 고 김재순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뒤 6월에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어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두고 그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 경영 책임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범죄로서 하한형을 두는 거하고 그리고 경영 책임자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회사한테 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를 포함한 법안입니다.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정작 발의한 우리 의원이 강은미 의원님과 정의당은 기권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 얘기도 듣고 싶어요. 아, 네.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 연장 근로도 그냥 맘대로 시키고 그러니까요. 괴롭힘도 그냥 해도 되고 그리고 여성으로서 임신했을 때 보호도 받지 못할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작은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 더 보호해줘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완전히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숨마저도 이렇게 차별하는구나. 그다음에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거의 90% 정도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또 3년 유예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습기 살균제 아시죠? 네. 외국 같으면 한 1조 원 정도 돈을 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1000억 조금 넘게 돈을 냈거든요. 기업에서. 그런 면에서 그 기업의 이 매출에 비해서 이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실은 그런 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노동계하고 지금 경영계하고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경영계는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건지 대책을 세웠다고 할 정도이고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뭐 이원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겠지만 구역 김군도 2인 1조로 일하는 곳에 1시간 안에 그 고장이 나면 처리하게 해놨는데 한꺼번에 세 군데가 고장 나면 둘이 같이 일할 수 없게 용역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김군이 도착한 시간이 그 문을 고쳐야 되는데 5분밖에 남지 않았고 또 가까운데 적어도 20분 안에 또 가서 고쳐야 될 게 있었고 근데 다른 한 명
다른 한 명은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 고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게 혼자 작업한 김군의 문제냐. 이렇게 되는 구조적인 걸 만든 영역업체하고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계약을 맺은 원청. 예. 이 가치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동계는 지금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경영 책임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거하고 네. 좀 더 포괄적인 책임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법원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강원무 의원님, 그러면 개선하고 뭐 잘 다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일단 저희가 이 법을 통과할 때부터 좀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5인 미만 쪼개기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아, 쪼개기 사업장이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것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하면서 쪼개기 사업장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6월까지 전체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네. 6월 이후에 좀 법안을 발의하려고 좀 노동계 의견이나 또 뭐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예. 이제 개정안을 내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시민들도 그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노동자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아서 생긴 범죄다 이렇게 보시고 또 기업이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이 존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지켜지는 그날까지 우리 강은미 의원께서 네. 더 많이 애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배송 어떠셨어요? 시민이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한 곳에서 일하는 것, 이거 모두 다 권리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향해야 될 권리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법과 제도적 정비와 그리고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함께 연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시내버스의 공공성,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가 싶은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맞아요.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원칙이라든가 지켜줘야 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라 사랑의 마음이 태극기에 담긴 것처럼 말이에요. 자, 오늘 배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안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